저는 일단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담당하다 보니까 일단 코로나가 터지고 난 후에는 일단 모든 프로그램들이 일단 다 올스톱된 상황이었고 포럼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았고 동아리에 요청한 자료를 다시 취합하기도 어렵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면 많은 동아리원분들이 활동을 다양하게 더 열심히 할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포럼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도 열심히 역량을 개발하고 있는 모든 동아리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창업팀장 이재은입니다. 저희는 코로나19 이후 동아리에 찾아온 동절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라인 포럼을 준비하였습니다. 여기서 동절기란 동아리들의 절망을 기회로라는 의미로 코로나19라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동아리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동아리들의 입장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동아리 분과에는 소래권, 연성권, 정황권, 학습동아리연합회, 그리고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목감종합사회복지관, 목감종합사회복지관, 매화거점센터 이렇게 총 6개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포럼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모임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포럼을 준비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고 동아리에도 요청한 자료를 다시 취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포럼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저희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동아리들의 절망을 기회로 파이팅! 이거 좋다. 이거 나갈 것 같죠? 너무 이거 쑥스러워하신 거 좋다. 아니에요? 이거 나갈 것 같죠?